안녕하세요. 2강부터 16강까지 강의를 맡게 된 세타랩의 문수정입니다. 제가 맡은 15강을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로라완을 잘 이해하시고 로라를 이용한 좋은 IoT 디바이스를 개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잘 돕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강의로 이번 강의는 IoT 디바이스 개발 방법론에 대한 것입니다. 이 강의는 2017년 11월 서울 IoT 센터에서 강의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만들었으며 앞으로 두 강에 걸쳐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본 강의는 IoT 개발 초보자가 제품을 개발할 때 고려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로라에 대해서부터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4강부터 강의를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목차를 말씀을 드리면 IoT 시스템 구조와 무선 기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요. 액티비티에 따른 IoT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IoT 제품 개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실례를 들어서 실내와 실외의 IoT 제품을 개발할 때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oT 시스템 구조와 무선 기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디바이스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디바이스들 중에서 데이터를 센싱해와서 그 값들을 어떠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인터넷에 데이터를 올려서 사용자가 그 데이터를 보거나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가공을 할 수 있게 방법을 만드는 것들을 IoT라고 합니다. 이때 인터넷에 데이터를 올리는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예전에는 유선 무선 진짜 인터넷 IP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올렸었죠. 그렇지만 요새는 제품들이 작고 이동 가능해야 돼서 유무선 인터넷은 너무 무겁고 크거나 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다양한 무선 기술들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 무선 기술들은 근거리 통신과 장거리 통신으로 크게 나뉠 수가 있는데요. 근거리 통신을 보면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같이 우리에게 익숙한 근거리 통신 무선 기술이 있고 GB라는 유럽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근거리 통신 무선 기술이 있습니다. 장거리 무선 기술로 보면 면허 대역과 비면허 대역으로 나뉘는데요. 면허 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T, U+, SKT 같은 통신 사업자들이 국가에서 망을 사와서 그 독점권을 가지고 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LTE나 3G 같은 것들뿐만 아니라 LTM이나 MB-IoT 같이 사물 인터넷을 위한 새로운 무선 통신들도 면허 대역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비면허 대역은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비면허 대역이기 때문에 다양한 회사나 업체들이 통신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로라나 시그폭스 같은 것은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한 무선 통신 기술로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라나 시그폭스, LTE-M, MB-IoT 같이 IoT를 위한 통신 기술을 따로 LPWAN이라고 묶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Low Power Wide Area Network이라는 약자로 IoT의 생명은 배터리 라이프이고 그리고 넓은 광대역 커버리지를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네트워크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액티비티에 따른 IoT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oT 디바이스들은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데이터를 센싱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크게 나뉜다라고 하면은 실내와 실외로 구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내는 홈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IoT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죠. 뭐 집 온도계부터 시작해서 도둑감지, 가스 온오프 그 외에도 다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IoT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보통 실내라는 공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리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와이파이나 BLE 같은 이러한 근거리 통신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GB라는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거리망의 통신들을 사용을 할 수 없느냐 그거는 아닌데 비트레이트를 보거나 아니면 집에 중계기가 보통 AP 하나 정도는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훨씬 좋아서 근거리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외를 갔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중계기를 가지고 다니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때는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는 무선 네트워크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로라나 NB-IoT, LTE-M 같은 그런 무선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럴 때는 보통 비트레이트가 좀 낮게 설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높은 데이터 레이트를 요구하는 시나리오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이제 IoT 제품 개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 5단계로 일단은 나누었습니다. 아이디어 정리, 기술 조사, 제품 선택, 개발, 테스트. 그렇지만 실제 상업화 단계에서는 더 많은 단계들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양산 관련해 가지고 또 다른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보자분들께서 우선은 이 5단계만 잘 기억을 해서 제품을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선은 이 5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디어 정리에서는 내가 만들고 싶은 제품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기술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들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잘 작성을 해야 됩니다. 시나리오가 잘 나오지 않으면 제품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나리오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요. 그리고 이 시나리오에 따른 필요한 기술들을 다 작성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나왔던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제품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또한 필요한 기술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요구 사항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양산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제품 단가, 크기, 그리고 양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얼마나 많은 소프트웨어가 지원이 되는지, 내가 처음부터 다 개발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간 단계부터 개발을 해도 무리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개발 환경에 대한 세팅도 얼마나 잘할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각 보드들을 선택을 하거나 할때이 위에 2단계에서 조사했던 자료를 토대로 보드를, 개발 보드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시나리오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각 유닛 테스트부터 그 다음에 토탈 테스트까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상을 하여서 테스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실내 온도계 IoT 기기 개발하는 실내를 들어서 1단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디어 정리 단계인데요. 저는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집 온도를 체크를 하고 26도 이상이 되면 사용자에게 알려주자. 그 이후에는 뭐 에어컨을 킨다거나 아니면 26도 이상이면 창문을 열으라든가 하는 어떠한 또 다른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우선은 사용자에게 알린다. 까지만 시나리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만들면 5분별로 온도 체크를 하고 그것을 서버에 데이터를 전송을 하겠다. 그리고 서버에서 26도 이상이면 사용자에게 알리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랬을 때 필요한 것들을 쭉 나열을 해보면 우선 온도 단말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5분별로 체크를 한다고 했으니까 타이머도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나서 서버에 전송을 하기 위한 무선 전송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서버도 필요하고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들도 필요합니다. 1단계에서 만든 간단한 시나리오를 위한 제품 기술 조사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일단은 온도계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온도계 단말기는 무엇을 써야 될지, 보드는 무엇을 써야 되고, 센서는 무엇을 써야 되는지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무선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근거리로 할 건지 장거리로 할 건지 블루투스로 할 건지 와이파이로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로라로 쓸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술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버는 무엇을 쓸 것이고 뷰잉 시스템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노티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서버 쪽 기술들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IoT 디바이스는 제어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제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격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제품 조사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온도계 단말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아두이노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아두이노 온도 센서 같이 검색을 해보면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중에서도 LM35라는 온도 센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LM35와 아두이노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기술되어 있는 블로그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것들을 참조로 개발을 하면 금방 개발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무선 네트워크로는 BLE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BLE까지 같이 검색을 해보면 BLE는 HM10이 가장 많이 검색이 되어서 HM10 플러스 LM35를 이용한 아두이노 온도 센서 IoT 디바이스를 개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와이파이 킷을 이용을 해서 와이파이로 무선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아두이노 관련해 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와이파이 킷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두이노 IoT 킷 LM35를 치면은 이렇게 관련된 킷이 전부가 다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손쉽게 개발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아두이노 IoT 킷을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제품군들이 있고요. 이것은 동작하는 화면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빵판에 각 센서들을 꽂고 그것들을 연결을 해서 아두이노로 개발을 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초보자분들께서 굉장히 한번 해보는 단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양산을 할 때는 조금 어려운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양산을 할 때에 사용하는 다른 개발보드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회사는 ST 마이크로스라는 미국의 실리콘 회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다양한 IoT 제품군들을 위한 개발보드나 양산보드를 만들고 있는데요. STM32 뉴클레오라고만 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보드들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템퍼러처 센서나 이런 부분들을 검색을 하더라도 다양한 제품군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은 HTS221이라는 파트 넘버를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은 온습도를 제공을 하고 또한 가속도계나 자유로 센서 등도 제공을 하는 그런 센서 보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온도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제가 예제로 선택한 개발보드와 센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보드로는 뉴클레오 L073RZ라는 제품을 선택을 하였고요. 그리고 센서로는 X뉴클레오 IKS01AE라는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클레오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보드 익스텐션 커넥터로 아두이노 우노를 지원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센서 보드도 보면은 익스텐션 커넥터들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아두이노와 호환이 되는 쉴드 타입인 거죠. 그리고 센서를 보면은 센서는 아까 온습도 들어가 있는 그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자유로나 그다음에 가속도계가 들어가 있는 형태의 이 센서 보드입니다. 또한 무선통신으로는 와이파이나 BLE 쉴드들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쉴드라는 얘기는 아까처럼 그 아두이노 우노 익스텐션 커넥터들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한 형태들을 지원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층을 해서 사용하는 형태의 개발보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핀들이 이미 매핑이 되어 있어서 빵판에 놓고 따로 핀을 연결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개발 제품들이나 단말기 또는 센서 타입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 정도만 예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기술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제품 검색이 이루어졌다면 두 번째로는 필요한 기술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요구 사항들을 꼭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CPU 정보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MCU 제품군들은 메모리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정보를 꼭 필히 확인을 해야 되고요. IOP는 몇 개가 지원이 되는지, 그 다음에 타이머는 몇 개가 있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단말 제품들에 대해서 기술 정보가 꼭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던 아두이노 우노에 대한 하드웨어 스펙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로는 아트메가 328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IO 핀수로는 14개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플래시 메모리가 32KB이고 램이 2KB 정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클럭 스피드도 16MHz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대한 데이터 시트를 좀더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페리페럴을 보면은 8비트 타이머가 두 개고 16비트 타이머가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페리페럴 정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유자트도 지원을 하고 있고 SPI 통신도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외에도 다양한 정보들을 보실 수 있으니 꼭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STM32L073RZ에 대한 보드 스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코어텍스 M0 플러스를 이용하는 MCU이고 192KB의 플래시 메모리와 32MHz의 CPU, 그 다음에 USB, LCD 등을 제공을 한다라고 지금 키 피처로 나와 있는데요. 좀더 자세한 사항을 보시려면 데이터 시트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데이터 시트에는 많은 정보들이 적혀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IO 핀 수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페리페럴은 어떤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되는데, 얘는 유자트 4개, USB, 그 다음에 SPI 통신도 가능하고 I2C도 3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타이머도 11개가 있고 그 외에 많은 정보들이 있으며, 또한 코어 정보로는 32비트 코어텍스에 32MHz 지원을 해주고 있다. 메모리로는 192KB의 플래시 메모리와 20KB의 램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아두이노에 비해서는 굉장히 고사양으로 바뀌었죠. STM32L073RZ 보드에 대한 메모리 사용량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ST에서 제공한 메모리 풋프린트에 대한 정보이고요. 이것을 봤을 때 현재 ROM 사용량은 28K 정도, RAM 사용량은 2.7K 정도의 데이터량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봤던 아두이노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ST에서 브링업한 정도를 아두이노에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메모리 부족한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T에서도 지금 이 모든 사양을 다 살려서 이 메모리 풋프린트를 찍은 게 아니라 딱 보드가 브링업할 정도로만 메모리를 썼기 때문에 이 외에도 많은 IO핀을 살려서, 즉 센서를 많이 달아서 여러 코드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메모리 부족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램 메모리가 많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하셔서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메모리 정보나 CPU 정보뿐만 아니라 제품 단가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양산 업체와 같이 확인을 하셔야지 정확한 단가를 알 수가 있고, 또한 제품 만들 때 이 모듈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양산 업체와 꼭 확인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제품 개발을 할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개발 환경은 무엇이 필요한지 부분들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IDE라는 것은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라는 약자로, 보통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때 지원하는 통합 환경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스케치라는 이름의 통합 환경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통합 환경이라는 것은
보통 컴파일부터 다운로드, 디버깅을 다 실행을 해볼 수 있는 환경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아두이노는 아래 사이트, 아두이노 사이트에 들어가서 통합 환경, 즉 스케치를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작업을 하시면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ST에서도 마찬가지로 통합 환경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정보들은 이 Development Tool Change라는 곳에 기술이 되어 있고요. 보통 IAR이나 아니면 MDK, K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두이노의 ID인 스케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열어보면요, 이렇게 에디터 창이 있고요. 그리고 각 에디터 창에 따른 메뉴들이 있는데 Verify가 일종의 소스 컴파일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업로드는 보통 저희는 펌웨어 다운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업로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펌웨어를 올릴 때 쓰고 있고요. 그리고 시리얼 모니터라고 해서 이제 따로 AT 커맨드 창이나 이런 것들을 띄우지 않아도 이 스케치에서 바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보드가 어느 포트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까지 다 이 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에디터 창에서 내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 뒤에 그것을 베리파이하고 업로드하면 일단 펌웨어까지 다운로드가 된 상태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내가 개발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두이노는 오픈 플랫폼으로 굉장히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러닝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아두이노에서 개발을 할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한 라이브러리나 내용들을 다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구글을 통해서 아두이노 강좌라고만 치면 굉장히 다양한 강좌들을 보실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주 개발을 할 때 좀 편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ST에서도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STM32 큐브 F4 같은 경우는 F4 계열의 모든 보드 소스가 다 들어가 있는 통합 소스입니다.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거기에 따른 할 드라이버나 아니면 로우 레벨 드라이버까지 다 받아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 보드에 맞는 성격들의 소프트웨어를 다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고요. 이걸 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보드 브링업을 금방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모든 소스들은 st.com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고요. 크롬 버전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ST32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구글에서 강좌를 치면 굉장히 다양한 강좌 블로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ST32 보드들도 쉽게 개발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통합 환경으로 IAR이나 아니면 MDK 또는 SW4STM32라는 개발 환경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소스를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프로젝트라는 디렉토리 밑에 해당 어플리케이션 밑에 다 이렇게 EWARM이나 MDKARM이나 SW4STM32 같은 디렉토리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EWARM은 IAR, MDKARM은 K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스들이 이제 소스들 내에 프로젝트 파일로 개발 환경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EWARM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IAR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보면 현재 보시는 이런 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창을 보면은 에디터 창이 있고요. 프로젝트 파일에 대한 디렉토리들이 나와 있고 밑에는 디버깅이나 아니면 빌드 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라는 메뉴를 열어보면은 그 안에 make 관련된 즉 컴파일 관련된 명령어들이 쭉 있고요. 그 밑에 다운로드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컴파일 하시고 다운로드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I 이모컨으로도 다운로드라는 창이고요. 이것을 실행을 해보면 다운로드 플러스 디버깅 창으로 들어갑니다. K 메뉴도 마찬가지로 열어보면
똑같이 에디터 창이 있고요. 프로젝트 파일들이 보이고 그 밑에 빌드 관련된 아웃풋들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젝트를 열 때 이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 명령어들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통해서 다운로드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버깅을 위해서는 여기 D라고 써있는 D창을 눌러주시면 디버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조사 내용들을 살펴봤었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기술조사를 하시고 개발하기 전에 많은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품 선택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개발 조사를 했던 부분들을 쭉 나열을 해서 이 부분에서 가장 나에게 맞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해당 제품들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개발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나 뭐 메시지 시퀀스 다이어그램 아니면 다른 플롯들을 위한 그 다이어그램들을 쭉 정의를 하셔서 개발하시기 전에 먼저 그 소프트웨어 아웃풋이라고 그러죠. 소프트웨어 산출물들을 뽑아 보시고 그걸 가지고 토대로 개발을 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개발을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예제로 메시지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STM32 보드 플러스 센서 보드를 같이 추가한 보드에 BLE 실드를 추가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3층짜리 적층이 되어 있는 상태겠죠. 이 실드들에서 이제 보드가 불이 들어가면 일단 BLE 실드에서 BLE 커넥션들을 완료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이제 일어날 텐데 온도만 봤을 때 26도의 데이터가 간다라고 하면 BLE로 데이터를 송신을 할 테고요. 그러면 중계기에서는 서버랑 우선 어떠한 커넥션들이 맺어져 있겠죠. MQTT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뭐 HTTP를 이용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시나리오에서 다 작성을 해놓은 상태대로 구현을 하면 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커넥션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데이터가 올라오면 그거를 서버로 계속 데이터를 넘기고 만약에 서버가 봤을 때 26도 이상이면 사용자에게 노티를 하는 그런 아주 단순한 플로우의 메시지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시나리오가 복잡해질수록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들도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염두에 두셔서 작성을 하셔야지 나중에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개발에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이후에 이제 테스트 얘기인데요.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죠. 각 동작 확인은 물론이고 시나리오 전체 시나리오 확인도 꼭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디버깅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잘 동작을 하는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디버거 툴로는 조금 잡기가 어려울 때는 프린트문을 이용해서 디버깅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배터리 소모량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배터리가 어느 부분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해당 부분의 알고리즘도 변경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저히 못 잡을 것 같으면 처음 다시 기술 조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러한 큰 리스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은 유념해 두시고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실내 온도계 IoT 기기 개발 관련해 가지고 5단계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강에서는 실외 기기를 가지고 한번 예제를 들어가 보면서 5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